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FA-50 경공격기가 다시 전통의 텃밭인 동남아시아 시장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도입 의사를 표명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공략한 뒤 미국 시장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2011년 T-50 훈련기를 처음 도입한 인도네시아. 지금까지 40대 이상의 한국산 항공기를 전력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규모의 경공격기를 신규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존 영국산 구형, 호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 가시화된 겁니다. FA-50을 생산하는 우리 방산업체도 발빠르게 현장 마케팅에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전 지역으로. 최근 K-방산 열풍에 맞춰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는 현지화 전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T-50도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공군 기체와는 일부 다른 모델이 수출됐습니다. The good thing that the cooperation since the beginning that Indonesia and Korea started to know the needed for the Indonesian what kind of a fighter that we need. 인근 말레이시아로의 FA-50 수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실사단이 직접 방한해 FA-50은 물론 KF-21까지 둘러보는 등 수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기존 동남아 시장 확대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구매하는 전투기 이미지를 구축해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